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인간은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. 또 새로운 뚜껑을 만들었습니다. 이번에 이렇게 위로 직접 케이블을 연결할 수 있는 뚜껑입니다. 지난번 두 번째 뚜껑 제작 후에 불현듯 생각이 들더군요. 기존에 판매하는 충전 어댑터를 이용하면 좀 더 손쉽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? 그래서 냉큼 구매를 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측정을 한번 해주었습니다. 손으로 측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3D 데이터를 만드는데 제 손을 믿어서는 안 되겠죠. 이럴 땐 역시 노가다가 답입니다.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R값을 변경한 데이터들 제작을 해주고 3D 프린터로 출력을 해서 정확한 값을 노가다로 찾아낼 것입니다. 이럴 땐 역시 노가다가 최고예요. 역시나 꽤 큰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이 중에서 제일 괜찮은 값을 골라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. 자, 이제 스케치를 해줄 차례죠. 뭐 사실 만들 수 있는 형태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가장 효율적인 형태를 설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로 설계를 해주었고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걸 골랐습니다. 출력을 위해서 상하판으로 나눠져 있는 형태고요. 실제 펜슬에 껴질 때는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손으로 시뮬레이팅을 해봤습니다. 꽤 그럴싸한 모습이죠. 귀찮아서 찍진 못했지만 3D 프린팅을 통해서 네 세트를 만들어줬습니다. 이게 이렇게 설계 방식을 바꾸니까 조금 쉽게 만들 수 있겠더라고요. 그 자신감에 붙어서 한 번에 네 세트를 뽑았는데 잘 나왔습니다. 이런 식으로 붙을 거고요. 커넥터를 연결해주기 위해서 입구를 살짝 갈아주고 커넥터를 한번 연결해봅니다. 네, 구멍이 딱 맞아 들어가죠. 이렇게 꾹 눌러주면 얼추 잘 맞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애플 펜슬이 이런 식으로 껴지는데 괜찮지 않습니까? 꽤 괜찮더라고요. 이제 마무리를 위해서 열심히 사포질 해줍니다. 그 다음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순간접착제를 이용해서 붙여줘야 되는데 순간접착제랑 레진이랑 너무 궁합이 좋기 때문에 서로 절대 안 떨어지려고 하기 때문에 아주 조심히 서로 소개시켜줘야 됩니다. 그리고 이럴 땐 수전증이 발생하더라고요. 그런데 뭐 이날은 운이 좋았는지 손이 들떨려서 다행히 4개의 세트를 무사히 잘 붙일 수 있었습니다. 요런 식의 형태가 되겠네요. 애플 펜슬을 껴보겠습니다. 방금 제가 힘을 줘서 낀 것 같은 것은 여러분들의 착각입니다. 꽤 괜찮지 않나요? 시간이 된다면 반투명 제품을 만들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제가 사용할 것을 하나 빼고 나머지 3개가 남기 때문에 이것은 주변 분들, 그 다음에 이벤트를 통해서 나눠드릴 생각입니다. 자, 이제 도색을 위해서 종이 테이프로 마스킹을 해주고 도색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해봅니다. 짜잔! 이틀 동안 도색을 여러 번 망쳐서 다시 갈아주고 다시 해준 저의 도색. 역시나 결과물은 반쯤 실패입니다. 제작 방법이 너무 쉬워서 한번 팔아볼까 생각도 했었는데 역시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습니다. 주변 분들한테 그리고 이벤트로 선물을 주는데 만족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도색은 역시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. 전 그래도 저는 만족스럽기 때문에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끼워서 사용하는 제품이고요. 영상을 통해서 보시면 꽤 그럴싸하죠. 실제로 봐도 괜찮습니다. 이렇게 충전 케이블을 통해서 뚜껑에 꼽아주면 충전이 가능한, 그리고 과거 버전에 비해서는 아주아주 제작이 쉽고 가격도 저렴하고 디자인도 제 눈에 볼 땐 참 이쁜 새로운 순순 커넥터. 왜 과거에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 생각이 들면서 참 이래서 머리 좋은 사람들이 설계를 하고 제품을 만드는 건가 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. 5년 전에 생각이 났으면 그때 좀 만들어 팔아봤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즐겁게 제작을 해봤던 새로운 버전의 순순 커넥터였습니다.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